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짜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짜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이스타터님 어서오세요.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0살 남이에요. 남자죠.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고요. 요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구급공무원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모은 돈은 열심히는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3천 정도 있네요. 이제 임용을 앞두고 생각이 좀 많아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자 나이 30이면 사회를 보는 눈은 지니는 나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도 제 삶의 방향성이 좀 헷갈리네요.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이제 곧 공직생활로 임용이 될 텐데 결혼하고 싶은데 저희 집 형편도 좋은 편은 아니고 공무원이란 직업도 사실 아시다시피 박봉이잖아요. 혼자 살기 좀 빡빡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전 사실 결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제 형편에 이게 가능이나 할지, 그렇다고 괜찮은 여자를 찾을 자신도 딱히 없고, 요즘 많이 혼란스럽네요.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신데? 난 님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짜드님. 일단 이분 합격하셨으니까 우리가 박수 한번 줍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시험을 보셨네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냥 공부해가지고 붙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중에 짬짬이 시간 내서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개인 시간 없애가면서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이번에 붙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네, 이거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나 못해요. 뭐 경쟁률이나 뭐 커트라인 떠나가지고. 그리고 서른에 이제 그동안 일해가지고 3천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아니,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 짜르님.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라는 거야? 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요즘 너무 공무원이 과열이라 공무원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은 직업.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무원이 박봉인 것도 알고 있고, 연금도 옛날처럼 이제,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은 게 서른 살 돼서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님이 연고니까 연고지 본인이 사는 지역에 붙었습니까? 아니면 고향을 떠나가지고 붙었습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고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거하고 본가에서 아니면 내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취를 하면서 월세 내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같은 직령을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묻겠습니다. 연고지에서 붙은 건지 아니면 지방이, 다른 지방에서 붙어가지고 방을 구해야 되는 건지. 아, 그건 좀 아쉽네. 아, 연고지가 아니구나. 아, 연고지에서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도 사야 된다고요? 차는 왜 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일하는 지역하고 뭐차 사야 되는데 차도 좀싼거 사야겠. 아, 맞. 차는 지금 3천만 원 있으니까 뭐새 차를 사도 되긴 하네요. 오히려 새차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싸리 새차 사고 좀 오래 쓰겠다는 마음 먹으면 지금 3천만 원 있으니까 뭐좀 오히려 난 중고보다 새차 사가지고 좀 오래 쓰는 게 낫다고도 생각될 수 있거든요. 지금 모은 돈 가지고. 어차피 일시불로 다 지불해가지고 더 이상 차에 돈 나가지 않도록. 소피아님 뭐세요? 본가까지 차 타고 30분요? 차 타고 30분이면 본가에 출퇴근 가능한 것 같은데? 본가에 출퇴근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차이가 크거든요. 월세 나오고 안 나오고, 공과금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웬만하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자취는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중고차 사서 오래 타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중고차가 또 확신을 못 하잖아요. 확신을 못 하니까. 요즘에 새 차가 너무 비싸긴 해요, 사실. 근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서른 살 돼서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자, 짜리는 잘 들으세요. 이미 3천만 원 모은 게 별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훨씬 지난 나이, 형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나이 서른에 3천만 원인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들 서른 살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방송에 계신 분들이 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짜리님보다. 그래서 다 형님뻘이야. 그러니까 다들 서른 살 지나갔잖아요. 거쳐봤으니까. 없을 겁니다. 없어요. 3천만 원 없어요. 빚 있는 사람도 많아요. 빚 있는 사람. 이번에 비트코인 연금했다가 다 털려가지고 빚 있는 사람도 있고. 없어요. 학자금 대출 있는 사람도 있고. 서른 살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야 정상이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님도 대학을 나왔잖아요. 전문대를 나왔는지, 4년제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년제를 나오게 되면 거의 반절 이상이 그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 있냐?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비도 있잖아. 이게 학자금 대출이 꼭 등록금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하는 그 월세나 그 생활비도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뭐 모르고 이제 어차피 취업하고 갚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관대하게 생각하고 빚 이제 빌린단 말이에요. 그 한국장학재단에. 빌리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27살 졸업하고 나서 남자 나이. 근데 뭐저 누구야? 짜린이도 아시겠지만 바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서른 살에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1살, 2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취업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님은 중소기업을 갔겠지만 좀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졸업하고 나서 2년, 3년 그렇게 취업 공백기가 발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뭐 인턴 같은 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인턴 돈이 안 되잖아. 맞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빚 갚는다고 돈다 써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보통 그걸 이제 30살. 보통 젊은 나이 서른 살, 대학교 졸업한 이 대졸자들이 빚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빚이 없으면 빚만 없어도 성공이, 여러분, 빚만 없어도 성공이나 솔직히 이거 솔직히 거짓말이잖아. 빚이 당연히 없는 거 당연하죠. 근데 왜 빚만 없어도 성공이란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할까? 그만큼 빚이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빚을 지고 졸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 남들처럼 막 대기업 가려고 2년, 3년 기약 없는 싸움 하는 것보다 그렇게 내 수준을 알고 난 빨리 돈 벌어야 돼. 우리 가정 책임져야 되는 마음 먹고 빨리 눈높이 맞춰가지고 취업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지금 뭐 대기업 채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 맞죠? 일단, 됐고. 그럼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본인은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결혼이 왜 하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데 왜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요. 왜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지를.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를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장점이 큰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결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이 멘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적으신 거죠. 결혼을 해서 안정된 삶. 자, 여기 반문을 할게요. 결혼 이퀄 안정된 삶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안정적이었으면 안정적이었지, 결혼하면 더 불안합니다. 결혼하면 더 불안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결혼하면 안정적인 게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금전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재정적으로. 왜냐? 혼자 살면 내 먹고 살 것만 걱정하면 되잖아. 맞죠?
아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비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직접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말이 뻥인지 아닌지. 물론 결혼해서 안정된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안정된 사람보다 불안정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도 결혼 말리고 있어요, 요즘에. 결혼한 거 후회된다고. 혼자 살 때는 뭐 돈에 있어서 궁박하다는 거못 느꼈는데, 하고 나니까, 막 그런 말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혼자서 300 벌면 정말 넉넉하게 살수 있거든요. 차굴이면 살수 있어요, 여러분. 차굴이면서도 약간 적금도 넣으면 살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족이 생기잖아? 그럼 300 가지고 빚내야 돼요. 생활비 모자라서. 마통 만들어야 돼, 마통. 그런 사람들 많거든. 직장 다니는데, 외벌인데, 도저히 생활비가 안 돼가지고, 마통 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통 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 결혼하면, 일단, 나도 나지만, 와이프 먹어 살것 해야 되는데, 자식도 생기잖아. 그리고,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장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자르니? 나랑 전혀, 뭐, 속궁합이라든지, 속궁합 뭔지 아시죠? 속궁합이라든지, 뭐, 입맛이라든지, 평소 스타일이라든지, 안 맞는 사람하고 평생 생활하는 게 가장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된가? 결혼이 무슨 무조건 무한한 행복을 보장하고 인간의 축복과 결실을 맞아준다. 옛말이라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리스크가 더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거, 각오해야 될 거, 감수해야 될게 엄청 많아져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혼자 살면 밤늦게 술 마시고 밤새도 괜찮잖아요. 밤새도 술 마시고 놀아도 괜찮잖아. 누구 구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음날 아무 무리 없이 출근해가지고 일 똑바로 하면 누구 몰락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 엄청 긁히죠. 집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늦게까지 놀고 싶어도 못해요. 취미생활 사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게 아니라, 결혼은 무조건 좋은 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그런 거다 받아들이고도 결혼할 자신 있으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한테 불리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개판 오분전이잖아요. 개판 5분전이잖아. 이건 내가 뭐 깊게 얘기는 못하는데, 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는 거다알 겁니다. 뭔 말인지. 제가 뭔말 하려고 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한테 점점 가면 갈수록 제도가 불리해지고 있어.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더 불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는 그거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할 마음을 먹었다가도 포기한다거나 생각을 달리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 꼬라지 개판 5분전 아닙니까? 결혼을 할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적게끔 만들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일말의 어떤 그런 가능성마저도 아예 그냥 포기하게 만들잖아. 아예 처음부터 마음먹었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여자들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좀 나는 그런 생각, 여자들이 지금 위기의식 느껴야 되거든. 남자보다 위기의식을 더 느껴야 돼. 근데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졸라 많아. 자꾸 정부에서 자꾸 띄워주고 높여주고 뭔가 챙겨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들이 뭔가 올라갔지 보이네. 실제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불리해졌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신 분들이 불리해졌어요. 훨씬 더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런 설 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변해야 되는데 여자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 좀 있어라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아로포 세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로포가 뭔지도 몰라.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로포가 뭔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 얘기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 본인 얘기잖아. 본인 얘기. 솔직히 아로포는 남자 얘기, 남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나이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얘기하는 거야. 아랍 세대라고. 근데 그러면 자기도 해당 사항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 못하면 될수 있는 거잖아. 결혼 못하고 능력 없으면 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야.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도 번질 겁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만 지나봐요.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내 입장도 아닌데 얘기하잖아. 근데 이 얘기를 귀 기울여 들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웃긴 게.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헛소리 하지 말라고 욕을 한다거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움된 얘기잖아. 맞죠? 장강이. 도움된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으로. 비난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일단, 짜르님. 아니, 결혼보다 중요한 게,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결혼보다 중요한 게, 공직사회에 적응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아직 공직사회에 제대로 발을 들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돌아가는 것좀 알고, 내가 여기서 짬밥 좀 샀고, 일좀 하고 나서, 여유 부리고 나서, 그때 가서, 결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사실 남자 나이 서른이면 이제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남자 나이 서른이면 사회 나이로는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물론 이미 중소기업 3년의 어떤 그런 경력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왜 그렇게 본인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이미 만난 사람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님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일단 임용돼가지고 교육 듣고 일단 15부터 떼야 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금 공직사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건 맞지만 아직 일한 건 아니거든요? 님이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님이 일해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공직사회 너무나 다르네. 숨 막힌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평생까지 일해야 돼. 한국까지 어떻게 버텨? 나 못해. 차라리 중소기업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 아직 안 해봤잖아요.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 발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짜르님. 사회초년생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공무원이라는 어떤 일 난이도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중소기업 3년 버틴 거면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왜냐? 이 공직사회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거든. 일반 조직사회도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 직장을 다니고 나온 사람도 관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웃긴 게. 무조건 사회초년생, 사회의 어떤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만 관두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고 나 자신 있다 생각해서 왔는데 그 자신감을 부족하게 만들 정도로 빡시니까 와 이건 아니다 나 살고 보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와 이런 개노답 조직을 내가 왜 좋다고 그렇게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했을까? 와내 이런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와 이런 치사한 조직에 내가 왜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있잖아요. 해봐야 돼. 일을 해봐야 돼. 일을 해보고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해보고 나서 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할 만한지 안할 만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원 되면 교육 들어야 되잖아. 교육기관에 교육 듣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시보임용. 시험보직 임용. 쉽게 말해, 일반 사기업으로 치면 수습기간. 6개월 정도 있을 거예요, 6개월. 경찰은 1년인데,
아마 일반 공무원 6년, 6개월일까, 6개월.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15기간 때는요, 떨어진 낙에서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파기 목숨이야. 시험 보지 인형은요, 여러분, 공무원 그 법적 이제 제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정소송도 대상도 안 됩니다. 15라고 하면. 그 소청심사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리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불복할 수 있는 제도도 없어요. 그 제도 적용이 안 돼요. 찾아보세요. 소청 취소 안될 겁니다. 그거는 모르,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왜냐면 사람들이 공무원, 지금 욕먹, 욕, 건들, 이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건들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 공무원 되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민 다 적이에요. 다 적이야. 공공이 적입니다. 공무원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공공이 적이에요. 님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이 적이야. 뭐 하나 건들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공무원 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나저 사람한테 아무런 어떤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어? 나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만 못 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나는 그냥 일할 뿐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국민이랑 봉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거 하셔야 돼.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해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시원한 에어컨만 쐬면서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딩가딩가 하다가 10시 되면 퇴근하는 일편하고, 국민들 정서는 나 몰라라는 이기적인 조직. 이렇게밖에 안 본다니까요. 90%는 그렇게밖에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민원 넣고 하는 거예요. 민원 왜 넣겠어요? 아니, 악성비로 왜 넣겠냐고. 왜 넣는지 아십니까? 편해 보니까 넣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사기였다면. 야, 공무원 편하지 않나? 야, 공무원 주월 근무에다가 10시 되면 땡하면 끝나잖아. 9 to 6. 그렇죠. 만만한 샌드백이 샌드백. 국민의 샌드백입니다. 님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지만 일반 시민들은 국민에 대한 샌드백이 공무원입니다. 예, 네, 국민의 샌드백. 영원한 샌드백이에요. 샌드백을 맞아서 나가 떨어질지, 계속 흡수하면서 버틸지, 그건 님 몫이죠. 국민의 샌드백이에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본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은 그냥 민원 샌드백이에요. 민원 샌드백. 지금 분풀이 대상이에요, 분풀이 대상. 스트레스 해소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무원들 힘들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 뭐, 이제 악성 민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상 뭐 제외로 봐달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악성 민원까지 깽판 쳐가지고 공무원 다치고 얘기 나오잖아.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와 공무원도 그만 건드려라. 저 사람도 사람인데 안 불쌍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 지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저러니까 공무원 욕은 더 먹지. 저러니까 너도 나도 공무원 하려고 하지 편하니까. 내가 봐도 편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일반 사람들이 일반 행정 아시죠? 일반 행정. 많은 직렬 중에서 일반 행정이 특히 이미지가 제일 안 좋아요. 일반 행정. 가장 직렬 중에 사람 제일 많이 뽑고 덩치가 제일 크잖아. 왜안 좋은지 아십니까? 일반 행정 생각하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민센터에 앉아가지고 민증 발급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 생각해.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 10%도 안 되는 사람인데 딱 그건 보고 일반 행정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민등록증 발급해주고 운전면허증 제외 발급해주고.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주면 끝난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 95%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 너희들 그냥 소리만 떼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실 중소기업 같은데 일해도 뭐 누구 하나 거들떠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봐주지 않잖아. 맞죠? 근데
이 공무원 일을 하면 평생 일하면서 항상 누군가의 표적이 돼버려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 시기상조야. 이제 노총과 노처녀라는 개념도 없어졌어요. 일단은 일하면서 결혼해요 말아요? 아니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해요 말하러가 아니라 일단 일부터 적응하시고 거기서 뭐 직장 동료 만나면서 이렇게 좀 알고 지내면서 뭐그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소개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일단 난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채널이라고요. 아니 일하고 나면서 일단 사람들하고 적응하고 신뢰를 쌓아야 될거 아니에요. 쌓고 나서 동료 직원들하고 뭐 잘해본다거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결혼 전제 사귀십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만날 거야? 난 35살 이제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하면 누가 만날 거야? 아니 처음부터 좀 일하면서 좀 관계, 특히 공무원들은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 동료 직원들, 같은 이 부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계가 중요해. 관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미 이미지만 좋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같은 거 들어온다니까. 내가 자기관리 잘하고 뭐 여자 만날 생각이 있다. 그 동료가 그걸 알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저기 저옆 부서 하나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일단 내가 공무원을 이래가지고 일단 무사하게 15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동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미지 좀 좋은 남자, 건실한 남자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뭐 만나는, 그러면 얘기하면 아니 저 짜르 씨는 열심히 사는데 누구 만나는 아가씨 없어요? 그러면 아예뭐 아직까지 없네요. 아 그래? 아난 누구 만나는 줄 알았지. 그러면 우리 부서에 여기 솔로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연결해 줄까? 본인만 괜찮다고 한번 자리 만들어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는 일단 일부터 하시라는 거죠. 아니 결혼하려고 공무원 시행을 하나? 왜 이렇게 결혼에 목을 매는 거야? 아니,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만나다가 뭐 결혼 직전까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딱 점지고 놓고 만나면 누가 만나겠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뭐 공무원 합격해가 조직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더 중요해. 어떻게 된 게? 아니 이게 죽이기 전도 됐잖아요. 이미 아직 공무원 제대로 임명된 게 아니잖아 아직. 정식 공무원까지 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분 합격한 건 맞지만 아직 정식 소속은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아직. 그런데 아직 자기는 35살 이전에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 일단 단추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단추를 맞춰야 될거 아니야. 고집도 졸라 세요, 저분이. 똥꼬집 장난 아니야. 아무리 혼자 살아서 혼자 생활해서 그런지 똥꼬집이 장난 아닙니다. 약간 그 독골장군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고집 세죠? 고집 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약간 계속 얘기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아까 웃긴 게 아까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결혼하라는 겁니까? 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에서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 고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고집 먹었는데 되지 않습니다. 고집뿐이면 나만 상처 입고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결혼해야지라고 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 먹겠어요? 이것저것 생활하면서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다 보니까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하고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혼했다가 뭐 이혼하고 돌싱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일단 내가 조직사회 가가지고 일쪽 일단 그쪽 문화 좀 알고 하나하나씩 좀, 뭐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결혼하거나 일단은 일하면서, 일단 근데 그건 좋아해요. 짜르니.
일단 일하면서 동료 직원, 특히 여직원들한테 이미지를 잘 관리해. 이미지 메이킹만 잘해도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줘도 자리는 들어올 거예요. 자리는. 그러니까 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이미지. 성실하고 건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그 자네 이번에 누구 만나는 사람 없으면 하나, 뭐, 그 아가씨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든가. 이렇게 다, 이런 그림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을. 이런 그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조직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 보이면 왜 이런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없을까? 안 되겠는데 뭐 본인이 뭐 원한다 하면 하나 해줘야지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라니까요. 안 그래요? 특히 님 공무원 지방직이잖아요. 지방직 지역 사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역 사회, 지역 사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님 말고 아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뭐 하나 연을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잘 적응하고 잘 보이고 하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기회는 오는데 님이 뭐 거기서 뭐 연을 만들 건지 못 만드는지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돈부터, 돈도 이제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겠죠? 돈을 좀잘 모아놔야겠고, 그리고, 졸업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해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자분도 한번 좆대 봐야 돼요. 한번, 세상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겠죠? 각자 도생으로 한번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싶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각자 도생 이제 오잖아요? 각자 도생. 그럼 얼마나 이걸 뚜껑 열었을 때한 3년 4년 지났을 때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각자 도생 갔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3년 뒤 4년 뒤가 너무 궁금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입에 풀지도 못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난 솔직히 잘 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나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썰을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싹 다.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터 하시고 합격한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일단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조직사회 적응부터 하세요. 적응부터 하고 뭐 소개팅 같은 거 가가지고 만날 건데 아마 그렇게 하시고요. 일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 타령이야. 아무튼 공직사회 오래 일하시기 바랄게요. 짜르님 힘들게 붙었으니까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